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주신 분은 그저 언제까지 잘 되시고 혹시 바람을 피더라도 절대 걸리지 마시고 오늘 박수를 안 주신 분들은 그저 그냥 이쁜 사모님한테 현장 입구에서 다 걸려갖고 뚱탱 수탱이 밤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려 격려의 박수. 옆쪽에는 집구석이 원이냐 박수 안 치고 저쪽에만 차려 격려의 박수. 이제 집구석이 좀 대단해. 기지면 썩은 지름 사치 손바닥에 모드레 끼고 지랄 저쪽에는 잡아먹을 쳐다보네. 저쪽에도 차려 격려 박수. 박수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입은 전부 다 붙었나봐. 차려 격려 박수. 아따 딱 먹고 얘기하고 창창하네. 그냥 연구실들 전부 다 대학 나왔나 보네. 그래요 세상에 자네는 어쩌 그만 저 혼자 애초처럼 앉아고 지랄이야 썩을로만 어쩌 소방 맞았냐? 어젯밤 애인한테 저 빠꾸 난 거요? 바람 맞은 거요? 생긴 꼬라지가 그렇게 생겼다. 에 미나나나 생긴 꼬라지가 개막구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우리 언니도 그렇지. 차라리 낳자마자 발로 깔게도 불지. 뭐라를 이렇게 날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오늘 무슨 소리가 된단 말이요. 세상 천지 만군 중에 사람밖에 또 있나요? 나 같은 사람 있으니 여러분도 있는 거요. 맞으면 맞다고 박수 한번 쳐봐. 아이고 저놈은 그냥 어젯밤 석달이랑 구매나 가랭이를 보시고 있구나. 그저 한 놈만 보면 환장으로 가랭이 좀 오므리라 서둘러 봐. 아이고 저지라뇨. 세상에 이건 그냥 이쁜 사모님 회장님한테 그냥 임병하고 그냥 우리 서방님이라고 열쇠 채워놓고 색대를 채워놓고 집구석 나가더니 아 열쇠를 키를 놔두고 왜 내 거를 가져갑냐 이 말이요. 이 대학교 남성분들 내가 한마디 할게. 이 양이 나왔을 때 한마디 할게. 집구석 나가면은 그냥 나가. 아이고 열쇠를 채워놓고 싫어하고 나가 우리요. 싫으면 그냥 나가지. 우리 남편이 첫날밤에 나한테 뭐라 건지라고 내 대한민국 다 댕겨봐도 당신같이 이쁘고 섹시한 일 없다고 지랄 연병을 떠샀더만은 그냥 한밤 다 소주 한잔 빨고 하룻밤 자고 날이 팍 세분개로 임병하고 그냥 어젯밤 본 낯바닥에 나를 그냥 부음을 시작할 때 친구석을 나가더니 임병 어디가서 요감박 챈다고 잣상가 물었어. 혹시 우리 남편 못 봤어? 못 봤더라. 여기 오면 우리 남편은 나에서 왔는데 에, 우리 남편은 불러봐야 시겄네. 우리 남편 내 목소리를 잘 알아들어가지고 지 말을 하는 똑소리하게 잘하노. 내 귀때기가 귀가 안 묵어가지고 귀가 창창이요. 내가 불러볼게라 온가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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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보시오. 오메 당신 아니오. 여보! 아이고 오메 시상네. 아이고 내가 말해 봐. 임병하고 여보. 아니 시방 뭔 연병이야 시방. 집구석 나가더니 상태가 더 안 좋아져 그렇네. 아니 어떻게 연병하고 옷을 울룩불룩 댕박에다가 무슨 김범준이야 지가 댕박에다 꼭꼭 연병을 하냐. 어? 이리 와봐 썩을 마. 아이고 저 연병을 하네 정말로. 여러분 우리 남편이요. 아이고 시방하네 상태도 안 좋네. 뒤질 날이 얼마 안 남았나갔다. 예. 가슴 아이고 댕박은 수술이 돼갖고 그나저나 어디 가서 이만 원래 호랭이나 시방하네 이거 갖다 들어오면 갖다 쓰시오. 고장이 완전히 났네. 그래 여보 그나저나 어디 가서 뭔 연병 언제 온 거예요? 어? 평택역에서 어? 여지 그 몸판 왔어. 아니 평택에서 몸판 갔다고? 응. 아이고 몸판이야. 아니 세상
내가 제대로 기억나게 해. 그래, 아이고. 그래도 비싸게 받았어. 얼마 받았어? 시간당 18,000원. 어, 그래도 돈 많이 벌어왔어? 카지노에 가서 다 쓰고 왔어. 깨라, 씨! 이불로 붙잡았던 거야. 에이씨, 선방장 걔 족간다 끝까지 나는 언제 이렇게 젖을 때가 없는가 몰라. 원하거나 꼭 버리라, 씨발. 그나이나, 여보, 당신 내 연세 가져간 거 가져왔어? 예? 여러분, 내 지켜놔놓은 연병원에 남들이라도 쓰게 놔놓은 거지. 아, 지가 못 쓰면 남들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오. 줄을 딱 잡고 있는데 말이오. 예? 내가 있는지 뻔히 알고, 이 집까지 왔는데 내가 못 줄 때는 얼마나 속상했어. 우리 여성분들, 마지막 박수 한번 쳐봐봐.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언니 누구도 있잖아. 심심한테 빨리 줘. 달라갔대. 예? 유통기한 지나면 달라고 나네. 예? 그때 아무나 주면 안 돼. 지랄 연병하고 저지랄 묻고 저지랄이요. 예? 저 치집애가 많이 당했고 막 묻는 거 보게. 예? 지금까지 막 묻는 인간들은 많이 당한 것들이요. 예? 그래, 요새 키 가져왔어? 예? 키 두고 왔는데. 두고 왔다고? 어디다 두고 왔어? 집이다. 친구석이나 이제 썩을 놈아 미꾸라지 뭐게. 아이고, 상대가지고. 아이고, 호랭이나 심어가네. 인간이 하리수대 같다고 중국에서 수술해가지고. 한쪽은 잘 되고 소리 없어가지고 반쪽은 부실해가지고 잘 안 됐어. 갖고 예, 나 옆쪽으로 썼다가 옆쪽은 남자, 옆쪽은 여자. 저 아이 양쪽으로 야무지게 써먹었네. 그래도 백개 놓으면 이쁘다. 왜? 백개 놓으면 이뻐. 호랭이나 물어가네. 아이고 그래요. 누가 필요하면 갖다 쓰시오. 내가 유아로스 시통을 기증 없게 내가 이 삶아서 잡수든지 그냥 푹 담가서 백박 넣었다 넣었다 해가지고 그냥 예, 여러분 식어서 잡수든지 삶아서 잡수든지 그래요. 어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손 한번 더. 마음에 들어? 아, 저 집에 당첨됐다. 야, 왔다. 저 무슨 상당히 이제 감기 와가지고 아주 상태가 조금만 저인가서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여보, 그나저나 내가 여기 와는 당신 이제 만났을 게 기분도 좋은 게 내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엄니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말이요. 잃어버린 30년 그걸 한번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둘러보세요. 예, 어쩌 당신 할 수 있거든. 누구냐면은 감기 아니야. 썩을로 막 깜빡빡 지랄하고. 아이고, 호랭이나 시부가네. 그 잃어버린 30년 좀 시원하게 박아주시오, 단장님. 우리 단장님 박수 한번 주시오. 예. 자, 다 모여주세요. 예, 하여튼 그냥 많이 배우신 분이라 연예인들 마치다 거지를 마치다는 게 예, 아주 그냥 그 살짝 좀 힘받도록 돌아가버려. 자, 잃어버린 30년 예, 거기 시간을 봐봅시오. 그거 아니야 빼갖고 반신 다시 빼갖고 봐봐. 썩을로 봐. 아이고 저질하려고. 아이고 근데 우리 단장님이 많이 배우시고 KBS에서 바쁘신데 특별히 오신 거예요. 특별히 오신 거예요. 예, 박수 한번 쳐불어. 박수 손바닥 귀 좀 썩을로 보고 애기 좀 박수 진짜 좀 쳐불어 이 말이야. 저쪽이나 박사 치고 그래 박사 수동이 안 나오냐고요. 예, 자 준비됐으면 음악 갑시다. 자 가자. 아직 안 됐어. 예, 시들을 꺼내갖고 예, 뚜껑을 싹 봐야 돼. 예. 어? 이게 맞죠? 잃어버린 30년 가자. 아까는 부르자고 됐어. 가자. 됐으면 가자. 아주 아니라 시들로 마녀. 이러면서 이렇게 음악이 나가야지. 이러면서 30년은 예? 거기 보면 4번인가 낀거요. 4번인가 예? 예.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 거지가 그냥 그런게 거지에 내가 인물이 잘나고 내가 많이 배우는 같으면 병사 같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 방송에서 참 멋지게 멋진 것인데 이 신발도 멋지는 빼짝구도 신고 그냥 어째 준비됐어? 준비된겨?
거기 잃어버린 40년 신대 있어. 예. 준비해서. 잃어버린 40년. 예. 그 시들을 빼앗고 보시면 돼. 아니야, 서울 앞에 있는 그 시디에 있어요. 그 빼갖고 봐, 빼갖고. 예, 빼갖고 보셔. 예. 아, 예. 맞다. 안 돼? 이 빼가야. 그럼 안 가라, 가자. 예. 그래, 가자. 사장 빼앗고 가자.